처음 오프닝 장면에서 그 빨간 망토를 두른 아이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그 아이가 엔딩에서도 다시 나오잖아요. 저는 그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. 그 실제로 그 감독님 그 인터뷰에서 봤던 내용인데요. 그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왜 저러는데? 현실이 땅이다면 죽는다. 사실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의미로 놓고 보면 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뛰어다닌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,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억울하게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었죠. 이 영화는 좀 다르게 접근했던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꿈을 꿨었어요. 그 꿈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. 그래서 언덕이 있는데 아이들 한 명씩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 저를 돌아보고 넘어가고 다섯 명이 그렇게 다 넘어가는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. 왠지 위안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씬이 꿈에서 그때 비롯됐던 것 같아요. 이 지금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2006년도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잖아요. 근데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그 DNA로 이춘재 범인이 잡혔던 그 사건으로 좀 탄력을 좀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다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재수사가 시작됐고요. 완전히 지금 클로징 되지 않은 상태, 그 희망의 챕터가 닫히지 않았다라는 거로 저는 보여지고 언젠가는 그 부모님들의 그런 한이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지나면 그 응원이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영화들이 또 힘을 좀 돋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